촛불 시민들이 모여서 깨어있는 시민의 추후의 보루, 그 검찰의 무지막지한 횡포에 맞서서 지금 검찰 개혁을 진행하고 있고, 민주주의 추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실행하고 있다. 아,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자발적으로 수백만씩 모여서 칼을 받칠 때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 지금 저기로 앞으로 갔죠. 뒤로 가는 거는 일본 야스쿠니 신사, 일본만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일본만 이렇게 봤죠. 일본의 국화를 사무라이 칼로 상징해서 사무실에서 6시 반에 출발해서요, 11시 반쯤에 보가마을에 도착했어요. 올해는 그 대한문 분향소에서 3일간 10주기에서 모두 와가지고, 작년에 추도식 때 9주기 때는 왔는데 오늘 지금 한번 참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한 일 말씀도 드리고 업무 보고 업무 보고도 하고 아, 멋집니다. 근데 여기 국화를 제가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이 국화를 바칠 때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 지금 저기 앞으로 갔죠. 뒤로 가는 거는 일본 야스쿠니 신사, 일본만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일본만 이렇게 바쳐요. 일본의 이 국화를 사무라이 칼로 상징해서 바치는 6단계 동작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인터넷에서 많이 올렸는데 지금도 그렇게 바치는데, 저기 보면 다 앞으로 가게 했잖아요. 저게 맞는 거다. 저게 맞는 거지. 이렇게 받치면 일제 잔재. 사람을 꼬송이가 마주 보면 일본식. 이게 고인을 향해서 해야 돌. 돌. 아, 그래요? 나도 기증인데.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쭉 했죠. 이게 다들 이거 기증했는데, 내가 나도 두 개인가 기증했는데. 아, 그러면 이게 이 글 글씨 나가고 이름 이름하고 해서 하면 여기다 다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서 헌화하시겠습니다. 이제 국화를 헌화하는 우리가 지금 전부 이렇게 거꾸로들 많이 하는데, 이건 일본식이다. 일제 잔재다. 사실 이 국화 장례 문화가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박정희가 유경수 죽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국화로 이제 그 꽃장식으로 했죠. 근데 이렇게 바쳐야 돼요. 세계 모든 나라. 이거는 일본 야스쿠니 신사 가면은 다 이렇게 꽃을 바치고, 일본은 이렇게 바치는데 일본은 이 국화를 사무라이 칼을 상징해서 그렇게 6단계에 바치는 그 저기 방법이 있어요. 6단계 동작을 해서 딱 바치는데, 그걸 우리가 따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미국, 소련, 뭐 북한, 중국, 유럽 다 꽃은 이렇게 바치는데, 이렇게 바치는 건 진짜 일제 잔재고. 그 이 칼을 상징하는 사무라이 칼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고인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국화를 바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내가 인터넷에도 계속 올리고 몇 년 동안에 조금 나아졌는데, 지난번에 세월호 분향소 할 때도 처음에 꽃을 거꾸로 놔서 내가 그걸 돌려놓고, 요즘에도 독립운동가 추도식 가면은 뒤로 놓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드려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개토이집을 지금 국제부에 이어서 경찰들이 인연을 확인하고 전화해드리니까,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은 따로 별도로 자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유코처럼 앉아봐.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 신발을 벗고. 참배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신. 올해
저기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제 껴있는 조직된 힘이다, 민주주의 초유의 보루는. 예. 그걸 실현했습니다. 예. 서초동에 수백만 그 촛불 시민들이 모여서 깨어있는 시민의 초유의 보루, 그 검찰의 무지막지한 횡포에 맞서서 지금 검찰 개혁을 진행하고 있고, 또 11월 30일에는 국회 앞에서 많이 모일 겁니다. 네. 이게 다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말씀하신 그런 거죠. 민주주의 초유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실행하고 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자발적으로 수백만씩 모여서 자기 돈 내가지고. 근데 자유한국당은 동원해봐야 5만 명뿐이 안 와. 돈 주고 동원해도. 그 김세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 존재 자체가 민폐다. 빨리 해체시켜라. 그랬듯이. 다시는 그 노무현 대통령 전체를 문재인 정부 밟지 않도록 그 임기 말까지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 당시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당했죠. 뭐 신의 안수, 신의 시기는 노무현 대통령 패러디로 총을 쏘지를 않나. 서정갑이는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데 한 번도 이건도 경찰은 안 시키고 지금 저 반스 목사 하는 식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대응을 못했어. 네. 당시에 그 대응하는 게 노무현 정부의 패가 된다 해가지고 정말 그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당하기만 하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하더라. 이제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 정말 끝까지 내야 돼요. 좀 가다가 또 어려운 일이 있고, 지난번에 조국 사태 때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었잖아. 어려운 다음에 좋은 일이 와. 요즘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지지율도 높아지고 저 자유한국당이 망해가고 있잖아. 황교안이는 20몇 프로 가던 대선 지지율이 10%로 떨어지고. 그래서 항상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계속 연속되고 있으니까 나쁠 때 실망하지 말고 좋을 때 자만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다음 그 나경원이한테 대통령을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 토착 외고. 예. 그 황교안, 반스 목사와 문재인 타도나 이치고 있는 국민은 생각 않는 불교 행사에 가서 합장도 않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얼마나 그 사람은 종교적인 대통령이 되겠냐. 그러니까 뭐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영소위담을 하자. 제가 영소위담을 자격이나 있는 사람이야. 하자 할 때는 안 하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제 예. 오늘 묘소에 와서 다시 한번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당했던 걸 다시는 당하면 안 된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확실하게 다음 정권 재창출 때까지 보여줘야 된다. 이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각오를 다지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네. 7시부터는 김해 문화회관인가에서 내가 좀 강연을 1시간 정도 할 거고, 또 오늘 8시에는 저기 있죠. 문재인 대통령 그 국민과의 대화, 시민과 대화 그런 방송을 했고, 또 오늘 지금 3번 방송을 해야 됩니다. 네. 서울의 소리 응징 취재에 가장 힘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독 눌러주세요.